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나가르 곳이에요. 나가르 곳 목적지 부근이기도 한데 날씨가 좋아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혹시나 하는 바람이 왔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네팔 사람들 많이 왔어요. 네팔 사람들 많이 왔고 아무래도 긴 장마가 끝나고 코로나 락다운도 풀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스트레스 전환 할 겸 해서 오는 길에는 촬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아침 일찍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중간에 여기가 지금 군인들 캠프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지금 철조망 보이시는 요 라인 아래쪽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는 길이 이렇게 나가려고 오는 옛날 길이에요. 옛날 길이기도 하고 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길 포장도 다 했고 그리고 통행료도 받습니다. 근데 옛날 길로 왔다가 내려갈 때는 저쪽 돈 받는 곳을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항상 오면 여기 옛날 길로만 잠깐 바람 쐬고 그러고 갑니다. 여기 한 2000m 좀 넘어요. 2000m 좀 넘는데 공기가 틀려져요. 카트만두 시내에서 오다 보면은 여기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느껴져요. 아마 다녀가신 분들은 겨울에 와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뭐 추운 날 다녀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게 그늘만 들어와도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많이 받아요. 지금 오늘이 9월 25일인가? 25일 같은데 25일 여기 아래도 뭘 길을 만들어 보네요. 25일이고 시간은 오후 1시 제가 좀 늦게 나왔어요. 하늘에 구름 껴있는 거 보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중간에 보면 현지인들 사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보이는 곳도 있어요. 여기가 중간 휴식지라고 해야 되나? 사람 많네요. 밀려가지고 오르막길 오는 것보다 내리막길이 좀 더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더 날씨가 10월달 되면 아마 이제 나가르고 전체 전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많기도 하고 엊그제까지 비가 왔다가 그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지금 전에 사용하던 고프로가 망가져서 오늘은 임시로 인스타 360 1R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녹음이 어떻게 들어갈지 또 잘 모르겠네. 제가 원래
마운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 챙겨왔는데 그 새로 산 마운트만 쏙 빼놓고 왔네요. 지금 방금도 같은 오토바이라고 사인을 줬는데 제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데이트를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해요.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제가 나오던 길에 그 장소에 식당들이 있었는데 위에 그게 다 불법 건축물이어가지고 정부에서 다 철거를 시켰고 제대로 허가받은 곳만 몇 군데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커피숍도 있고 가벼운 식사도 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랫길로 내려가면 거기도 좀 한참 내려가긴 하는데 거기도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봉사활동 오는 학생들이랑 뭐 여기 오는 여기는 뭐 무조건 오는 코스이기도 한데 50% 였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운이라고 해야 되죠. 새벽 일찍 출발을 해서 또는 새벽이 아니다 싶으면 일정 바꿔서 저기 다른 데 들렸다가 11시 이후로 오면 오히려 더 잘 보일 때도 많아요. 꼭 새벽같이 와서 봐야 된다 이게 없어요. 여기 나가려고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대를 늦춰서 왔더니 그때는 학생들이 전부 다 보고 가기도 했고 또 절반밖에 열리지 않아서 절반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첫 회에 왔던 팀들은 꽝이었습니다. 꽝이었고 그때는 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팔 내부적으로 인도에서 국경 봉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닐 때는 트래픽 없이 편하게 잘 다녔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은 대체로 좋아요. 물론 저기 새로 이제 매표소 만들어진 곳도 길이 나쁜 건 아닌데 여기도 옛날 길이긴 해도 한 80%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길부터 여기까지 하면 네, 그 정도 좋은 것 같고 저렇게 예. 놀러 오는 겁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카메라는 모든 건 다 자동으로 해놨고요. 저기 4K 모듈로 끼워놨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놀러 오고 있죠. 시간대가 낮 시간인데도 네,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쉬기도 하고 네팔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대형 차로 오시거나 지프를 빌려러 오시거나 오토바이 타고 오실 일은 없으니까 그냥 길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촬영들 그리고 틱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카메라 들고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단체로 라이딩들을 많이 오기도 하지만 단체 라이딩은 위험하죠. 여기서부터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오는데 약간 네팔의 더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내려가다 보면 지금은 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와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옛날 흙벽돌로 지어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볼 수 있어요. 전통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사는 현지인들한테는 뭐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피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올라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가 사진만 멀리서 좀 찍고 그리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보통 히말라야가 보이면 그 아래쪽에 커피숍에다가 커피 한잔 시키고 느긋하게 앉아있다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냥 날도 개고 하니까 어떤지 싶어서 여기는 뭐 꼭 남자 여자만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타고 와서 바람도 쐬고 그리고 가기도 합니다. 뭐 저도 사람 많은 장소보다는 없는 장소, 남들이 잘 안 가는 장소 가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네팔 브이로그 하는 친구들 영상들 보고 거기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현지인 친구들과 같이 가볍게 다녀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영상들 보니까 폭포가 좀 많이 생겼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의도치 않은 폭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많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그 영상을 보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펑펑 소리가 오늘따라 한 3일 만에 타서 그런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내리막길에 보시면 꽤 높죠. 나들이 나온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예전에는 여기 아스팔트 깔리기 전에는 자갈밭이었어요. 바로 공사하기 전까지. 오늘 굉장히 많이 놀러 오네요. 아, 토요일이라 그러기도 할것 같네요. 119 사태만 아니면 가게들도 들려서 맛있는 것도 좀 사먹고 싶은데 물만 가져왔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옛날 길도 다 거의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이 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